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제가 브이로그는 종종 시도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찍기만 하고 못 올리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시술을 받으러 가는 겸 브이로그로 이렇게 콘텐츠를 뽑아내 보려고 해요. 제가 두피가 보면 요 가운데 쪽이 특히 좀 비어 있는 것처럼 제 두피가 진짜 하얘요. 보이시죠? 뭔가 좀 빽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부끄럽지만 비포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시술 받으러 가볼게요. 일단은 두피 문신을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앞으로 안 나면 어떡해요? 탈모가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 표를 보시면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1회차를 받는다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하시는 정도 어둡게 풍성한 느낌을 들게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그쵸? 코랑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제가 끝나면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 좋아요, 거거든요. 좋아요. 저기 봐주세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그거는 네.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처음에 예뻐요. 에? 빈말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요? 근데 저 카메라에 좀더 업데이트 하게 나오는 게 있죠. 맞아요. 다 그런 거 하세요. 너무 진짜 억울해요. 실물이 더 훨씬 예쁜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가게 솔직히 연예인들도 몇 명 오셨고, 그리고 막 인플루언서들도 몇명 봤어요. 많이 근데 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많이 봤는데, 많이 감사합니다. 다 내보내야겠다, 영상에. 편집 안 하겠다. 근데 원래 이렇게 다세요, 바른 거는? 이렇게 탈 때, 이렇게 가운데 정돈하는 것 같은데. 아니시면 돼요. 머리숱 진짜 많으신데? 맞아요. 저 예전에는 머리숱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마랑 자궐이 너무 많다니까. 호박죠? 이마털도 많이 뽑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세분 귀여운 장비. 흥긴다. 하면서.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살짝 이제 그쵸? 뭔가 좀 아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굵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원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직 없는 거예요? 살짝 본인 느낄 정도? 느끼긴 할 거예요. 살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쉽네. 아무튼 오늘 시술을 다 받고 집에 왔고요. 3회에 걸쳐서 시술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지만 또 홍대까지 나중에 가야 되고.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아직은 1회차라 눈에 띄는 효과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샵 원장님께서 구독하고 계시는 블링이라고 하셔가지고 시술 비용을 안 받고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빨리 3회차까지 받아보고 나서 나중에 확실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오늘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굿모닝.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영상을 보고 계실 때가 뭐 저녁일지 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좀 진하게 화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획 중인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거 연습도 살짝 할겸 오늘 나가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화장을 했어요. 이제 오늘 네일 아트를 하러 가야 되고 또 안경, 렌즈를 제가 어제 맞춰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야 돼요. 원래 하려던 네일 스타일이 있었으나 어제 넘나 충동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려 실리프팅이에요, 여러분. 실리프팅을 하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안 좋은 그 후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다시 금방 돌아온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괜찮은 후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몇 개월 동안 잠도 잘못 자고 고생을 꽤 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처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제주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때 얼굴이 물론 붓기가 엄청 많긴 했는데 너무 빵떡같고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생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실리프팅을 하러 가요. 근데 그게 또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네일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그냥 깔끔한 네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약을 해서 좀 예쁜 네일을 하려고 해요. 밥을 먹고 일단 네일 아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괜찮다는 후기 지인한테 듣고 해가지고 해보려고요. 그냥 제가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은 청소도 잘못 시킨대요. 에? 교무실 청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한대요. 진짜요? 신기하죠? 맨손톱도 예쁘죠? 보시고 보이는 거 어떤지 우선 한번 보고요. 잠깐 앉아볼까요? 네. 이거 피팅해도 되나요? 이거 많이 움직이시면 조금 여름 같은 땀 나고 하면 약간 흘러내릴 수 있는 정도거든요. 입술 너무 하얗다. 못쓸 듯.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술 받기 전 영상을 못 찍었어요. 밑에 또 얼굴이야. 완전 카리나 됐잖아. 저 오늘 시술 다 받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시술 끝나고 직후에 바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조금씩 붓기가 살짝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도 완전 효과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리프팅 시술을 많은 걸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받았던 시술 중에는 제일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반창고는 2, 3일 정도 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일은 바로 내일 가능하고 붓기 풀리고 경과는 여러분이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제 날것에 쌩얼들이 많이 나와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제 브이로그는 거의 다 블링이들만 보잖아요. 이것 또한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럼 오늘 하루도 안녕. 갑자기 너무 예쁘죠? 아마 오늘 이번 브이로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프라다 뷰티 런칭 행사로 어떤 뷰티 클래스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야 돼가지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다 하고 고데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생머리로 나가려고요. 프라다 행사니까 짜잔! 며칠 전에 프라다 가서 거금 들여 헤어핀을 샀어요. 이거 하고 가려고. 원래부터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그냥 핑계 삼아 구매한 거죠.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고 짜잔! 이거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예쁘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꽂고 양쪽을 꽂고 갈까 하거든요. 어? 이상한가? 한쪽만 꽂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이걸로 머리 결을 살려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 제가 원래 연출하려던 느낌이 아닌데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래가지고 몸 스타일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따가 S&P 받으러 또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회차 드디어 4회차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 이거 뭐야 리프팅 시술 얼마 전에 받은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당일날에는 안 아프다고 했는데 잘 시간쯤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누가 계속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픈 게 한 거의 7일 동안 너무 아파요. 9일차인데 9일차 되니까 그나마 좀 고통이 안 느껴지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저는 입모드도 엄청 아프고 아픈 시술 많잖아요. 이 정도의 효과면 참을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너무 추천한다고 막 그러진 않는 게 너무 비싸고 아직 어린 분들이나 저처럼 얼굴형 처짐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아니면
없지. 제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유지 기간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고 2-3개월 간다? 조금 네 많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저는 빨리 프라다 행사로 가볼게요. 전문적으로 피부를 케어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페이스 라이프게임입니다. 브이로그 성공자입니다. 아프신 분들에 관한 여성분들, 여신, 투자법으로 만들어진 분들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coming. It's my absolute pleasure to be here. It's my first time visiting, so I feel very honored. I'm put on and then you let it off. 진짜 되게 까매져. 네, 정말 더 까매진 것 같아. 완벽해졌어, 진짜. 제가 내일 그때 시술 때문에 다 지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화려하게 내일 아트를 하러 갈 거예요. 오늘 좀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빨리 하고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삼각대를 잃어버려가지고 제대로 촬영은 못하겠지만 하고 나서 예쁘게 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는 손톱이 아파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개빡쳐 진짜. 갖다 버릴 거야. 엄지 정해주세요. 엄지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예.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입체가 세 개나 있어서 입체로. 아 입체로 두 개 하는 게 더 이쁜 거. 하나는 요거. 어때요? 가운데 조그매 보이나? 상관없어 보이죠? 조역 들어갔긴 한데. 괜찮아요. 맨 손톱보다는. 거기 일부러 세 줄이 그거 있는 걸로 했어요. 네, 아예 안 보이게. 항상 티 안 나게.